8월 9일 금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2015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정부가 8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분류돼 과세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규모나 종교인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과세당국의 과세 범위 책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지면에 올라온 소식 함께 보시죠.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28%의 증세로 1조 3천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내 급증하는 지방 부채가 중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추산된 현 중국의 지방 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들의 외환위기 직전 부채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창조금융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력 및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잇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금융 지원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국내외 LTE-A 시장을 독점해오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맞설 신제품이 연일 출시되고 있습니다. 6일 펜텍의 베가에 이어 LG전자의 G2까지 8일 출시되며 삼성이 독점해오던 LTE-A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오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새벽부터 낮사이 약한 비가 오겠지만 더위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33도 안팎의 무더위에 전력 수급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 20일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어지는 폭염이 고비일 것을 예상한다며 절전 노력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